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요즘도 시간이 날 때면 딸과 함께 탁구를 즐긴다는 진인자 삼촌. 단단한 체력과 재빠른 몸짓의 카리스마까지 예사롭지 않은데요. 제주도 여자 배구의 산 증인이신 진인자 삼촌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공책 위에 무언가를 적어 나갑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주어 속담은 물론 유년 시절의 추억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에서 태어난 삼촌은 제주 근현대사 격병기 그 시절을 어제의 일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촌 고향이 삼도동. 그 옛날에 현대극장 있던 그 근처에서 아버님께서 방앗간 하셨다고 들었어요. 현대극장 바로 뒤인데요. 그 땅이 너무 넓어 한 500평 대지에 공장도 있고 정미소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했는 거면 독신이니까 일본 보내가지고 할아버지가 관서공업고등학교를 졸업시켜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부도 축항이 없었어요. 그래요? 예, 없으니까 그 물건 실려온 배가 예. 먼 데에 세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걸 날라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통통선을 해서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기술이 있으니까 배 몰아가지고 그 물건을 실러서 창고에 대미고 물건 내주고 하는 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어딜 출근을 했는가 하면은 발전소, 전기발전소. 아. 그러나 이 우리가 읍이었죠, 그 당시에. 제주읍이었죠. 제주읍이었죠. 네. 그래, 읍관내에 전기를 보냈는데,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밖에 전기를 안 보내요. 일제강점기. 원도심에서의 하루하루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고사포가 설치되었던 동척회사 주변과 옛 서문파출소 인근 지역은 집중포화가 이어졌고, 수시로 공습경보가 울려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다 이 제주도를 이제 전투지역으로 하려고 해서 제주도민들을 전부 솔개를 시켰죠. 그때는 일본 말로는 속가에. 소개를 시켰죠. 소개를 시키는데 공습을 어디 와서 했는가 면 동척회사에 와서 부쉈어. 그리고 거기 와서 부습고 그때는 무기를 거기 대미에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 부습고 또 하나는 괴가실이라는데 지금 서문 파척소 해난 쪽에가 괴가실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작은 폭탄. 그 일본 말로는 쇼이당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와서 떨어쳐 버렸어. 그러니까 움푹 파지고. 그러나 이제 그 학교가 이제 군인 와서 다 점령을 해본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하면 솔개 간 사람네 집이 다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일본 말로 아이국고 한베스 일본 애국반이라는 걸 조직을 해. 그래서 학생, 그래서 선배가 가리켜. 선배가 가리키는 거네 공부가 안 됐죠. 경아나 이제 공부하다가 한 몇 사람이 이제 그 지역별로 해서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피난 가본 집 아무도 없는 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적기가 온다고 사이렌이 불어. 그러면은 체포 들르고 집에 뛰어가는 거라 이제. 그래서 방공호에 들어가고. 해방이 된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북초등학교에 다니던 삼촌은 그곳에서 4.3의 도화선이 되었던 3.1 발포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삼촌 그 북극민학교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북극민학교에서 그 4.3 도화선 됐던 3.1 운동하고 또 발포 사건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삼촌이 그 현장에 계셨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예, 좀 어린 때지만은 따라갔었습니다. 예. 네, 몇 학년 때셨어요, 그때가? 그때가 3학년. 3학년 때인데 이제 그날 그 3.1절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네 나가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 어린 마음에는 호기심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엄마 모르게, 네. 어머니 모르게 나갔는데 보니까는 대열이 딱 있었는데 앞에는 보니까 여자야. 여자가 그 당시에 한 50대쯤 된 여자 같은데 아무튼 이 가슴을 탁 제쳐서 옷 다 딱 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가요.
나 죽이면 죽이라 하는 뜻이지. 그래, 그리고. 에, 그렇게 용감하게 여자 한 분이 그렇게 나가대요. 그런데 우리는 뒤쫓아갔지. 쫓아가다 보면 막 난리 난 소리가 들린 거라. 그런데 보니까 발포를 한 거라. 이제 관대청에 그 경찰서가 있었기 때문에 얼로 발포를 했는가 하면 그 앞에 제일리닝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바로 쏘면 거기 쏘게 된 거라. 그러니까 쏘니까 우리 뒤에서 들으니까는 배설 터져 막 감춰 막 난리가 난 거라.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이제 보니까는 사람들이 골이 저 먹고 하수구에 막 다 숨어 들어가고 난리야. 그러나 이제 우리 어린이가 겁나니까 집에 왔지. 오니까 어머니한테 혼나게 욕 듣고 그러는데 그때 몇 사람이 이제 총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대회를 이제 중단시킨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 4.3의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덕구. 이덕구 관대청에 와서 달아맸어.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우리 동생을 난이 있을 때라, 며칠 안 된 때라, 그냥 가지 말라 했어. 그런데 우리는 보고 싶거든. 걔 가보니까 숟가락, 노숟가락 큰 크는 거 이리 딱 꼽고, 항구, 그저 군인 그저 밥통. 그거 딱 이게 차고 해서 딱 해서 다람에 있었어. 인생의 구비마다 휘몰아치는 역사의 파편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과 담력이 뛰어났던 삼촌은 제주 여중으로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배구 선수로 활약하게 되는데요. 그런 활약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삼촌, 그 여중 시절에 배구 선수로도 활약하셨다면서요? 왜냐하면 북국민 학교가 그 학교가 좁아가지고 그 우리 때는 5조까지 갔는데 남자가 3반, 여자가 2반, 4조, 5조인데 우리 5조는 교실이 없어가지고 중앙성당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죠. 교실을 빌어서. 근데 거기는 신부님이 나신부하고 성신부 두 분이 계셔놨는데 성신부는 키도 크고 참 좋은 분이었어. 근데 그 당시에 볼을 내주더라고. 우리가 볼을 그때는 모를 때 주게. 근데 볼을 내주니까 그걸 굴리고 하다 보니까 배구인지 뭔지 아무튼 공을 만져가서 친 분이 됐는데 여중에 딱 가보니까 선배들 배구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배구부에 들었지. 들어서 조금 연습하니까 뭐 선배들보다 내가 더 잘해지는 거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구선수, 학교 배구선수를 했죠. 그랬는데 그때 37세 때인가 서울에서 카네이션배가 있더라고. 카네이션배. 그래서 그때는 체육관이 없으니까 어디서 연습을 했는고 하면은 지금 삼성초등학교가 일고 있어놨거든. 거기 운동장에서 연습을 한 거라. 난 새카맣게 갔지. 실내 체육관을 안 본 거 아니? 삼촌 체육관에 가니까 아이들이 아고 볼 안 보여. 수당에 볼 안 보여. 운동선수들이. 그런데 74년도에는 영부인배로 이제 바꿔진 거라. 그때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가 우승컵을 타진한 것 같아. 여중 시절 시작한 배구. 결혼과 함께 잠시 쉰 적을 제외하고는 47살까지 배구공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어느덧 사남 일녀의 자녀에 손주와 증손주까지 대가족을 이룬 진인자 삼촌. 요즘 삼촌은 또 하나의 도전에 나섰습니다. 제주어 속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요즘 삼촌께서 제주어 속담을 정리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할아버지가 나를 이제 독신의 첫 딸로 나누니까 그렇게 나를 아껴가지고 그 옛말을 자꾸 얘기해 주지. 어머니가 바깥에 나 나가는 걸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난개 꽉 물어든다. 난 개가 꽉 물어든다. 개가 나가야 꽝을 물어오지. 집에 있으면 물어오질 못한다. 그러니까 딸이 나가는 것도 내부러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속담을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걸 이제 일생을 살다 보니까 깨우치는 거라. 그래서 속담을 지금 다 앱진 못하겠어. 그런데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내가 생각날 때마다 적었어요. 한 몇 년을. 그저 밥하다가도 생각이 나면 적고 뭐 하다가도 생각나면 적고 자식들한테 너네도 이런 식으로 살아봐라 할 걸 전해주려고. 삼촌 살아오신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삼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 인생 살아온 거는 그건 잘
생각을 못 하겠는데 난 애기들한테 그 생각은 하주게 일단 나에게 주어진 거는 책임 있게 내가 하지 못할 거면 수락을 말아라. 할 거면은 일단 내가 하겠다 하는 거를 철저히 나일로 생각해서 할 걸로면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라. 그리고 항상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바르게. 바르게 사는 것밖에 좋은 게 없어요. 88회 살아온 세월 속에 험난했던 제주의 역사가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제주 원도심의 역사와 제주 대표라는 자부심으로 뛰었던 제주 여자 배구의 역사, 이제 제주 선인들의 지혜를 담은 속담까지 오늘도 진인자 삼촌의 기억은 기록이 됩니다. 타고난 강단이 없었다면 숱한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왔을까 싶습니다. 다섯 형제 키우느라 거른 장사에서부터 감귤 나무상자 판매까지 강단 있게 삶을 꾸려온 강복희 삼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화단을 가꾸는 것으로 하루를 엽니다. 평생 일로 점철된 까닭에 허리가 구부려질 법도 하지만 꼿꼿함을 잃지 않는 강복희 삼촌. 표선면 하천리가 고향인 삼촌은 일제강점기 공출의 고통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촌 고향이 표선면 하천리잖아요. 네. 당시에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그 공출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땐 이 보리나 조나 하면 공출을 해요. 그 반이서 어느 동장 해가네 동장이죠. 그 장생 김인 그 동에서 어리 얼마 공출해라 하면 그걸 다 내지 못하면 이장네 집에서나 동장네 집에서나 그걸 내놔야 돼요. 그 제육수 때에 밭디강 무줄 땅도 비행기 소리가 바람하게 나면 팍 없어져. 그 밭고랑들이 사람으로 안 보이지. 결국 이 배 자리거리에 댕기는 배 하나만 봐도 죽여분 안 해. 비행기에서 뭐 노려. 근데 이제도 비행기 소리 나가면 막 어떤 건지 해줘. 노래 주시는구나. 네, 네. 그게 막 가슴에 영쳐져. 2학년 된 안에 이젠 이 제국주가 거저 끝난 안에 글루리 이제 또 소슴소근 터진 거 아닐까. 표선면 하천이에도 어김없이 사삼의 회오리가 불어닥쳤습니다. 살림의 보탬이 되려 해녀가 되어 울산 방어진에서 부산 다대포까지 바깥 물질을 다녔던 강복희 삼촌. 20살 무렵 군인이었던 남편과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시자마자 남편분이 또 군대로 복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건 어떻게 된 상황이었을까? 나가 그때 20살이나 아무 분시도 모르는데 그 날짜를 대도 지금 그 신랑 꽃음이 안 왔지 하는 거라면서 그냥 저녁에 가문잔치도 다 해야 할 거 아닐까 도색이 잡아. 맞아. 제주도 꼭 가문잔치 해야 되잖아. 예. 근데 사수방에 안 오니까 어떤 군막 망사랬는데 한 저녁 한 5시 대가 난 들어왔대납니다. 들어간 그땐 우리 집에도 연락해 도색이 자꾸 준날 잔치할 준비 다 허망했네. 무사 늦게 오셨단 말이지? 그 당시에냐 상기생으로 간에 해병된디 후가를 그냥 자유로 못 받는답니다. 못 받고 미출 후가로 받아놓은 건 아니 둔날 그날 전화고 한 둔날 결혼해 둔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삼촌은 그 전에는 신랑 얼굴을 보기는 했수가? 아, 이거 어떤 게 봅니까? 그럼 그날 처음 만났는데 결혼식 처음 만나도 사실상 얼굴 모릅디다. 개인 둔날 저 아침에 일어나 군복을 쫙 입은 다음에 저 사람이 군인가 저 사람이 신랑인가 또 모르고 개인 그냥 인사해.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돌아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그 연탄 예. 그거 공장 하셨다면서요? 개인 그 후에 저 연탄 공장 철려논한 이젠 어차피 어찌 우리 서귀포로 가야 돼. 걔는 이젠 우리 이들 온 거니까. 온 뒤 참 저 연탄 공장 하다가 말도 한번 못 걸어본 죽어있을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한 죽었던 겁니다. 걔는 죽어버리는 저 연탄 공장은 나대로 한번 해보고 된 해네. 나대로 하는 게 그 출발이 됩니까? 너무 애써지고 저것들 어리고 하나니 못하거라대다. 걔는 누구에 주워불고 전문 공장도 걔는 누구에 주워불고. 그때 당시에는 연탄을 다 썼던 시대니까 예. 공장은 막 잘 됐겠다. 예. 예. 걔는 우리 집에 아방이 산대에 아는 사람이 더 주고 덜 주지 않았수다. 딱 한 장 해근에 저 일곱 장 한 사람이 일곱 장씩만 태우랜. 걔네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밥은 해 먹어야 될 거는 그걸 딱 일곱 장씩만 우선 이것만 썸치면 다시 찍으면 또 죽겠네. 그냥 딱 한 거죠. 만약에 높은 사람이어서 아이 우리 집 좀 더 줘 이렇게 말하면 기억하라 나한테 와 그네. 아이고 그거 다섯 장만 더 줘. 걔 몇 장 더 줘 형. 그는 그냥 아방 식사 점심 식사 꼭 집요랑 하면 여보 그거 누게 다섯 장만 더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군 주고 누군 마느니 더 크지 줘야 되네. 입은 똑같은 입 아니니 주로 허멍합디다. 혼자 있으면 막 정말 자포자기 심장일 텐데 삼촌은 그래도 다시 또 걸음 장사를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그건 어떻게 그런 힘은 어디서 납니까 삼촌. 그 당시에 밀간 밭이 그 걸음 아니는 밭이 없었다. 다 밭 하면 걸음을 사정해도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전이라 싶죠. 걔는 아이고 좀 해보자. 걔는 구막꽃이 막 저 위에 올라가면 그 도통 하나가 엄마 그 인재가 엄마 죽사하면 이거 걔는 그 뒷날부터 골채 하나 들런가 그거 다 백기들에 퍼내야 될 거 아닐까. 퍼내야 뒷날 차를 씻었거나 걔는 그 남은 거 다 퍼내도 헝컴 어두운데 찻불 봐주면 손 무적은 손들러면 손들러면 어떤 차는 삑삑낭 달아보고 어떤 사람은 태워주면 그 하물차 우야장 톡톡 털망 장 고부라장 왕보면 다 가시 난게 버랭이고지 이래 착제를 딱 다섯 개 다 해놓고 저거 하나만 책상에 하장 공부하고 그래서 남편 잃은 슬픔을 추스릴 새도 없었습니다. 억척스럽게 걸음 장사를 한 덕분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강복희 삼촌. 그때 삼촌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귤나무 상자였습니다. 삼촌이 서귀포에서 맨 처음으로 그 감귤 나무 상자 만들어서 판매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걸음 장사 하시다가 어떻게 그쪽으로 생각을 바꾸셨어요? 한 누가 동아리형 꽃이 허겐 허길래 그냥 그 걸음 장사하면 헛을 모은 걸로 나가 밀감 장사를 해보나 그거 필요해. 그 상자를 다 상자를 사질 못해서 다 그디강 사정하면 다른 사람 다 사가버리고 하면 그 밀감 포장을 못하죠. 그러면은 나무 상자를 만들려면 그 나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네. 그럼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 가시? 그 저 강구르래강 제주수해강 저 계약형 계약형 4월 달에강 계약하면 8월 달쯤엔 배 들어옵니다. 이로 들어오면
나무 철판은 몇 개, 모매긴 몇 개, 덮긴 몇 개, 또 그 다 그 다 이름이 있어도 다 상자에 부두의 왕 펑 내불민 더펑 둔나를 붙던 차비랑 그것이 거다. 그 짜는 사람 다 있습니다. 개인 짜민 상자 하나 짜는데 그 당시에 15원이라 쓰다. 15원이고 상자 포는 건 300원 바닥 벌고 돈 많이 벌었었다. 나 그걸로 이 땅 이거 100평 이거 샀었다. 그 상자 장식을 해면 이거 100평 사고. 남다른 사업 안목과 부지런함이 더해져 도전하는 것마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돈보다 사람을 더 믿었고 사업이 가장 잘 될 때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삼촌의 철학은 자녀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삼촌 그 장한 어머니상 받으셨을 때 그때 막 보람이 있으셨겠다. 그때 막 눈물 안 납디가. 무슨 눈물 안 납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그것도 나 아이고 나 이거 받으면 나 이때까지 이거 살았구나 한 생각하는 기가 막힙니다. 그때 힘든 거 잘 참아낸 것이 예 다행이다 싶었겠다. 예. 나낭으로도 아 나 그거 참아줬구나 해집니다. 걔는 이제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살아가는 건 걱정하십니다. 자신 있구나 이제. 예. 이제 무서울 게 없다 삼촌은. 예,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살기 싫다고 해. 힘들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 그런 사람들한테 막 또 생명을 또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한테 삼촌이 한 말씀 해주시겠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우다게. 살도 한 사람 생명이 천하보단 귀한 생명인데 인생 한번 살 때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다 견디면 꺾으면 다 참고 살아가면 다 웃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 생명만 살아있으면 왜 돈은 갔다 왔다 하는 거고 노력함이 있는 건데 절대 앞으로 젊은 사람들 참으로 좋은 마음 갖고 악적같이 사는 게 사는 살다 보면 다 그때에 좋은 때가 옵니다. 웃을 날이십니까? 예, 나도 참고 살다 보나 나 웃을 날이서 다섯 개 다 모여놓고 손짓손짓까지 다 따놓으면 아, 나가 이런 때가 오기를 기다렸구나 경계십니다. 살면서 매 순간순간이 위기였다는 강복희 삼촌. 하지만 삼촌만의 의연함으로 헤쳐나오니 88을 맞는 지금 자녀들로부터 어머니가 내 인생의 백과사전이다라는 세상 최고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답을 열심히 찾은 제주의 여성입니다.